내면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이만우님, 경주십니까? 예. 아이고, 우리 아버지 빠리님. 네. 우리 이만우님만 봐도 이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확실히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쩌냐고만 해도 박수가 안 나와가지고. 고민을 하시더니 이제 얼굴이 확 잡혔습니다. 그렇죠?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고 있을까요? 야, 이거 짐승.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아무래도. 예. 왜? 환경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이러한 새로운 긍정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렇죠? 야,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 와! 하셔야지. 와! 와!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적극적으로 하자. 이게 적극적으로 또 뭐를 하시라? 상상을 하시라. 지금 이러고 우리가 박수 치고 내면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외부적 환경은 물론 이미 뭐요? 변했고. 그렇죠? 이제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은 내면적 환경이야. 이거를 내가 그렇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과 내면의 환경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적인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자, 부정적인 환경이란 것은 서울처럼 공기가 나쁘고 소음이 많고 뭐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내면의 환경과 유전자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뭐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내가 뭐 하느냐? 선택하느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택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짐을 쌀 것이냐? 안 쌀 거야. 여러분이 소극적이면요. 유전자들이 눈치를 채고, 야, 뭐, 아직은 짐 쌀 필요가 없다.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도 짐 쌀 것 같더니 또 기다려보자. 이렇게 됐어.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뭐, 유전자는 내면의 환경에 반응한다는 말이나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내면의 환경이라는 좀 간접적인 표현보다는 이제는 더 뭐예요? 직접적인 표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뜻이, 나의 느낌이 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으로 이 시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반사. 조건 반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레몬, 그러면, 여러분,
레몬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입안이 어떻게 돼요? 침이 나와요. 그런 걸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레몬을 지금 입에 물지도 않았는데 그 신맛이 나의 뭐예요? 생각으로 떠오르면서 그 신맛에 상상 속의 신맛이 내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줍니다. 자, 이 놀라운 반응. 그렇죠? 그러니까 레몬이라는 뜻에 내 유전자는 반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몬 그러면 누구나 레몬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입에 침이 자연히 어떻게 반사적으로 고인다 이 말입니다. 침샘이 활성화되고 침을 생산하는 침샘 속의 세포들이 활성화된 거, 유전자가 활성화된 거. 무선적으로 반사적으로. 이 반사적으로라는 말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식, 여러분의 의식으로 여러분이 관여 안 해도 저절로 반사적으로. 사실 그래요.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T세포는 암세포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서 여러분의 의지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치유 현상은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나의 뭐예요? 뜻 때문에 일어나. 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레몬. 그러면 벌써 유전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레몬이라는 것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레몬 그래도 조건 반사 일어나게 안 나게? 안 나요. 안 나요. 침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레몬 맛을 알아야 조건 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여러분,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은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거 어디예요? 네? 여기 어디예요? 요새 밑에. 국립공원이요. 여러분, 이 폭포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까지? 이 땅에서 이까지? 1km예요. 1000m. 그, 우리가, 뭐, 토항성 폭포 캐사로 좀 부끄럽습니다. 아시겠죠? 비룡 폭포, 이런 거를 폭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 요세미테 폭포를 뭐예요? 무시하는 그런가 합니다. 자, 저는 여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캘리포니아 살 때. 그래서 요세미테 그러면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쫙 켜집니다. 요세미테. 아시겠죠? 예. 네. 우울증이 확 가실 수 있어. 우리 젊은 아가씨가 안 보인다? 네? 그 엄마가 데리고 온
예? 외출했어. 자, 꼭 강의를, 이 강의 들어봐야 된다고. 우울증으로 왔기 때문에, 젊은 나이인데, 이 똑똑한 딸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실천만 하면 유전자 문접시 켜줘. 반사적으로 켜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러나 요세미테를 안 가본 사람은 엔도르핀 나오게 안 나오게. 안에 반사작용하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라. 네?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캐봐야 몸 안에서 반사작용이, 유전자 차원의 반사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성경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을 뭐요? 몰랐네요. 와, 정말이네. 그런 걸 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은 뭐예요? 꺼졌던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치유가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설악산에 못 와보신, 처음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아는데, 아마 오셔봐도 진짜 설악산 속으로 들어가 본 일이 없으신 분이 아마 여기 케이블카 타고 꼭대기 올라가도 멋있고요. 비룡폭포 가는 그 계곡도 정말 멋있고요. 예, 비선대 저기 가면 또 막 멋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면 여러분이 설악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유전자들이 팍 켜집니다. 그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 반사는 뜻,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그 사실을, 과학적 사실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네. 자, 이 조건 반사를 맨 처음으로 증명해낸 과학자가 있는데, 예. 러시아의, 예.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예, 파블로 박사. 예.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이 조건 반사를, 그러니까 핸드폰이 울린 겁니까? 순애씨? 배가 아파서? 예. 자,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개. 개를 딱 실험실로 데려왔어요. 와서 개 눈앞에 이렇게 종을 딱 들고 종을 어떻게 해요? 땡! 하고 쳤습니다. 이 개는 이 종소리의 뜻을 알게 모르게, 몰라요, 지금. 이 파블로 박사가 왜 종을 쓸데없이 치는 줄 알 수가 없는 거요. 땡! 종 치니까 개가 어떻게 했게? 아무 유전자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종소리에 뭐를 모르기 때문에? 뜻을 모르기 때문이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땡. 그때부터는 땡 치고 나서 뭐예요? 즉시 맛있는 것을 탁 줬습니다. 그래서 땡 하면
또 땡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 땡 소리는 우리 파블로브 박사님이 나에게 맛있는 거를 주시겠다는 신호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종소리에. 뜻이 있는 거를 신호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호구나. 아. 자. 처음에는 땡 쳐도 아무런 유전자도 꼼짝도 안 하고 안 켜졌어요. 이제 그거를 알고,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땡! 하면 어떻게? 엔돌핀 유전자 반짝하고 켜지면서 꼬랑지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흔들리면서 침이 어떻게? 쫙 나오고 위장세포에서는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반짝 켜져서 꼬르륵, 쪼르륵. 음식도 안 들어갔는데 땡 소리만 가지고. 옛날에는 땡 아무리 쳐도 뭐예요? 엔돌핀도 안 나고 아무 변화도 안 나왔어요. 네. 네. 강의 듣고 있으면 배탈이 없어진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째 땡 하니까 아 이제는 아, 유전자가 더 빨리 잘 켜지는 거야. 그 다음에, 3일째 딱 왔을 때는, 구태여 종을 들고 쳐야 될 필요가 없어. 파블로 박사가 딱 오니까, 개가 먼저 뭐를 쳐다봐? 종을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종도 안 쳤는데. 그러니까 개가 종소리 자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종소리가 의미하는 뭐예요? 뜻을 알아주니까. 종소리 없어도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날 딱 오니까 이제는 종도 안 쳐다보고 뭐예요? 밥으로 막상 손만 쳐다봐. 당신은 틀림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다. 라고 걔가 신뢰, 믿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맨 마지막이 T인데, 그 T가 뭐예요? Trust. 신뢰라는 겁니다. 아, 조건 반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신뢰. 뭐만 올바로 선택하면 외부적 내면적 환경 또는 뜻만 올바로 내가 선택한다면 유전자 차원에서 자연 치유 반응이 반사적으로 뭐예요?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라는 뭐예요? 신뢰, 그 믿음. 자. 그것이 확실할수록 꺼져있던 엔돌핀 유전자는 더 뭐예요? 확실하게 강력하게 켜지고 모든 위장, 침샘 이런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더 강력하게 켜진다. 무엇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확실히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 뉴 스타트로 정말 치유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자체에 대해서 그렇구나, 맞았어. 아, 이걸. 이제 나는 희망이 뭐예요?
있구나. 그리고 승옥 씨는 어디 안 보이네. 오늘 아침에 상담회 하셨던 분인데. 예? 아, 저기 있구나. 맞았어. 맞았어. 예. 예. 자, 저분 얘기가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듣고 놀랐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뭐 치료하고 항암하고 하다가 보니까 뭐 잘 치료가 잘 된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뭐요? 온몸에 뭐요? 다 퍼지고, 임파선에 다 퍼지고 해가지고 지금 참 힘들게 돼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런데도 또 이 치료 해보자. 또 뭐 실험약 써보자. 뭐 또 뭐 면역 치료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다 이제는 자기 몸이 도저히 병원 치료에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그 느낌이 딱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 데가 뭐예요? 없잖아. 갈 데가 없잖아요. 병원 가도 이게 도움은 되지 않고 뭐예요? 자꾸 자기 건강을 망치고 있으니까. 암은 첫 번보다 뭐예요? 더. 처음에는 자궁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막 다 퍼져버렸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했대요. 이제는 하나님 당신밖에 믿을 게 없으니 어떻게 좀 하나님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기도를 한식은 했대요, 골방에서. 그리고 이제 거실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머릿속에 뭐? 이상구 딱 떠오르네, 이상구. 이상구. 이상구라는 이름 석자가 떠오르는데 솔직히 이상구가 누군지 모른대요. 옛날에 딱 한번 그동안에 장사하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TV를 앉아서 느긋하게 볼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뭐 이상구 박사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뭐 같이 TV 보는 분들이 뭐 시어머니가 뭐 저건 말이야 뭐 지나 살 좀 찌지 저렇게 삐삐 말라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길래 그냥 같이 볼 수도 없어서 그냥 돌려버렸대요.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상구를 몰라. 아시겠죠? 그 모르는데 이상구 다 그러더래요. 그런 환자들 제가 여러 만나봤어요. 그 열심히 기도를 하면 도움이 필요해 안에. 필요해 지금. 근데 병원은 이제 안 되겠어. 아니 이상구. 그래서 이상구가 누군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이상구 치니까 이상구가 나오더래.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뭐예요? 노력해가지고 이제 힘이 좀 생겨가지고 여기 오셨대요. 그 참 왜 이상구라는 뭐요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그 이름이 자기가 기억도 잘 알 수 없는 이름이 다 꿈만 같았대요. 그 이상구가 누굴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보라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꼭 가봐라. 또 누가 보내줘서.
이런 건데, 저분은 가보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럼 그건 누가 보낸 걸까요? 참, 그 이상한. 예?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몰라도 뭐예요? 어떤 내가 모르는 곳으로부터 도움이 뭐예요?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능력과 기술로는 가망이 없다고 해서 가망이 없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개는 파블로 박사를 완전히 신뢰하니까,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지나가기만 해도 뭐예요? 예, 유전자, 파블로 박사 막 봐도 이제 유전자 켜져. 예. 그래서 이런 놀라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개는 파블로 박사를 실험실에 올 때까지 몰랐어요. 이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고. 그런데 좋은 체험을 하고부터는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뉴 스타트 끝나더라도, 뉴 스타트, 그러면 유전자가 파바박 켜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예.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다섯째 파블로 박사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벌써 파블로 박사 얼굴만 봐도 막 뿅뿅 막 좋아 죽겠어. 하여튼. 응? 근데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쳐들고 어떻게 땡 치고 놓고 이제 주머니에 손 넣어서 맛있는 걸 꺼내서 줄 차례인데 파블로 박사가 종만 땡 치고 딱 놓고 딱 나가버렸어. 걔가 뭐예요? 어? 어? 뭐가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건 뭐가 무너진다는 겁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기가 꽉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처럼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이런 착한 분들이 이 암에 잘 걸린 이유는 이렇게 자꾸 남들에게 당해. 당하니까 억장이 뭐예요? 무너져. 특히 가장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배신을 당한다. 사기를 당한다. 억장이 무너짐.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와, 그러면서 뭐가 빠져요? 힘이 쫙. 어떤 경우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기가 막히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요? 기절. 일단 죽어요. 잠깐 동안. 사람 잡습니다. 뭐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살 수 있게. 그러면서 유전자들이 뭐예요? 팍팍팍팍 켜지게 돼요. 네. 그것이 확실하게 와닿아야 돼요. 그 걔가 억장이 무너져. 그러면서 뭐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파블로 박사는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또 왔어요. 그래서 걔가 꼬랑지를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떻게 파블로 박사 나타나기만 하면 정신없이 꼬랑지가 흔들렸는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 꼬랑지가 흔들까 말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반신반의. 반은 신뢰하고 반은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의심이 갈 때 여러분의 유전자에 기별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그래 봐야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신뢰가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될까? 한번 해보지 뭐. 이건 다 뭐예요? 신뢰 없이 하는. 그래서 아무리 효과가 있는 거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신뢰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조건 반사, 자연 치유 조건 반사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 딱 들어와서 이제 종을 들고 땡 치고 또 놓고 맛있는 거 주지도 않고 또 뭐예요? 나가버렸어. 걔는 이제 반신반의를 지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실망. 이제는 불신. 신뢰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속에서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 나를 갖고 노는구나. 내가 노르갯감이냐? 걔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이제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드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나를 뭐요? 더 이상 빙신 만들지 말라, 이게. 그 파블로 박사가 땡! 치니까 어떻게 할게, 걔가. 처음에는 종소리가 그렇게 좋던 종소리. 그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는 종소리가 이제는 똑같은 종, 똑같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전자를 뭐예요? 끄는 종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소리는 변함이 없지만은 무엇이 변해서 그래요? 뜻, 종소리의 뜻이 변해서 유전자의 조건 반사 반응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막 켜지던 조건 반사. 지금은 뭐예요? 종땡 하면 뭐예요? 열받는 조건 반사가. 네.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틀림없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다? 뜻에 반응하고 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시려면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좋은 뜻을, 진선미의 뜻, 사랑의 뜻. 여러분이 계속, 두고 보자, 그냥 내가 가만 안 둘 테지. 복수심으로, 증오심으로, 분노로 내 마음 속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아무리 뉴스타트하고 현미밥 먹고 운동해도 켜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예, 생명의 길, 치유의 길이 보이죠, 여러분? 예,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참 좋은 뜻, 나를 살리는 뜻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열흘간은, 이 뉴 스타트의 열흘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좋은 뜻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단 여러분 한 10분이라도 이런 부정적인 나쁜 뜻으로 채우면, 여러분 유전자는 뭐예요? 꺼질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 가슴 속을 채우려고 하면요. 이 나쁜 뜻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예, 이상해요. 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겨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잡념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로잡혀요, 사람들이. 자, 그 머릿속에 난데없이 이상구라고 소리가 들리게 한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원하지도 않는 그 부정적인 잡념을 자꾸 집어넣어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내 유전자를 끌려고 하는 그것을, 그게 뭘까 도대체?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게 뭔지 이제 순서가 되면 딱 설명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 할 때가 오면 그 정체를 여러분께 밝혀드릴 테니까. 아마 내일 모레쯤 될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병의 뿌리를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뽑자. 예, 뿌리를 뽑자. 뿌리를 뽑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뿌리는 남아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잘라봐야, 예. 다음 봄 되면 뭐요? 또 나와요. 그 재발이죠.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유전자는 알고 봤더니 뜻에 반한다. 하,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뜻에 반한다. 그래서 좋은 뜻을 품자. 좋은 뜻은 모든 긍정적인 뜻. 정말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진선미로부터 이 놀라운 에너지, 생기라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기의 본질이 뭐다? 진, 선, 미, 사랑. 이 바로 생기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좋은 뜻을 품으라는 것은 진실, 거짓 말고, 아, 그 놈의 새끼가 나를 속였어. 이런 생각은 뭐예요? 일단 접어. 자, 용서하자. 이해하도록 하자. 예. 그 선입니다. 그렇게 하자. 아름다운 생각. 예. 그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며, 상대방 유전자도 꺼지고, 누구 유전자도 꺼져요? 내 유전자도 꺼져.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한 것이 다가오거든. 선으로 이기라. 두고 보자. 그래서 내가 원수를 꼭 갚을 거다 하고 이를 갈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뜻, 사랑의 반대, 증오의 뜻, 분노의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하거든.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죽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죽지를 뭐예요? 말고 그 악을 너는 무엇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용서함으로 갚아라. 그러면 네가 살수 있다. 네 유전자가 켜져서 네가 그 선으로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네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떻게? 네 T세포 속에 있는 꺼져 있던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조건 반사적으로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서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조건 반사. 그거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나는 좋은 뜻만 받아들이면 그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운영하는 것은 반사적으로 누군가가 해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이 자연 치유 조건 반사가 항상 사실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조건 반사적으로 저절로 유전자가 켜지고 작동이 되는 현상, 즉, 조건 반사적이다. 조건 반사적. 조건 반사적이다. 혹은 막 쉬운 말로는 무엇으로? 저절로. 저절로 반응이 일어난다. 또는 무슨 말이라, 또는 무슨 조금 유식한 표현을 하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저절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요? 저절로 되대? 이게 무슨적으로? 또 다른 말 있죠? 예, 본능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본능적이야. 본능적으로. 아, 그러니까 조건 반사적이란 말이 바로 뭐예요? 본능적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질병에, 특히 암에, 자연 치유 현상은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적으로 일어난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만 구비되면, 여건만 구비되면. 네. 뭐가 들어와야 돼? 좋은 뜻이 들어오면.
좋은 뜻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센터, 뭐 이 건물 자체가 뭐 고급 건물, 뭐 비싼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깨끗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뻐요. 그런데도 돈도 많이 먹었어요, 이 건물이. 아시겠죠? 리모델링 하느라고. 근데 그 우리 현관문을 착 열고 딱 나서면 뭐예요? 그 앞에 촤아, 이 숲이, 그리고 물소리. 이게 너무너무 정겨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착 현관 밖으로 탁, 이야, 정말 좋다.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데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러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이상구 몸 안에 생긴 암세포들이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마당에 주차장에 탁 나와서, 이야, 저쪽 산을 보면 뭐예요? 와, 저렇게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저렇게 멋있고, 가끔 가다가 무지개가 생겨요. 이런, 그리고 봄 되면 뭐가 펴요? 꽃이 핍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꽃이 펴도, 꽃이 언제 폈는지, 언제 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시겠죠? 뭐 돈벌이 하느라 그렇게 바빠가지고. 아이고, 벌써 꽃이 져버렸네. 근데 여러분, 꽃이란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저기, 그 크리스탈 저기 올라가면 지금 꽃이 두 송이가 크으, 편데 자작꽃이에요. 자작 맞죠? 아, 자기약. 맞아, 자기약. 예. 네. 아,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들여다보면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소? 자, 그 보세요. 꽃이 피는 것도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쓸데없이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켜줄까? 예. 하면서, 아! 근데, 저 작약꽃이, 오늘 제가, 누가 친척이 와서 좀, 한 몇 시간 나가 있었는데, 어디 가보니까 작약꽃이 이만한 게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도 안 입으더라고. 막 너무 커가지고, 넓적한 게 그냥, 요건, 여기 있는 꽃은 뭐예요? 아, 사이즈가 꼭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 자연계, 그런 이쁘고 아름다운 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게 없게? 있습니다. 봄이 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도 이제 봄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강의도 지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강의를 해도 지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될 뿐 아니라, 무선적으로도 풍부해야 돼. 감성적으로도 풍부해가지고, 온갖 쇼를. 네. 이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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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암쟁이들이 모여서 맨날, 우와!
해산이 암이 여러분 살만 나까 안 나까 안 나요. 암이 살맛이 안 나요. 예. 암이 야 암세포들은 지금쯤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게. 야 이거 IMF가 왔는데. 이 사람 몸 안에서 드디어 이 암세포로서는 더 이상 살기 힘들어졌는데 빨리 짐 싸서 정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암세포가 회복하는 여러분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속 시원하죠? 그렇죠. 이렇게 속 시원한 거, 막 힘이 솟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셔야 돼. 아시겠죠?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네.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네. 그런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산책을 할 때도 야 산을 쳐다보고 숲을 쳐다보고 야 물 소리가 참 좋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가 없었던 그 구석구석에서 스며 있는 그 진선미의 신호. 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느낄 때 여러분의 자연치유 본능이 뭐예요? 예,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자연치유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수준에서 인간 수준에서는 그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할 수가 뭐예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것은 그 조건 반사 작용은 또는 본능적 자연 치유 현상은 인간적 차원 현대 의학적 차원에서는 일으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지식적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본능적 차원인데 그 본능적 차원은 알고 보면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 인간이 할 수가 없지만 이 자연을 초월하는 인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차원이 뭐예요? 존재하는구나. 그 차원에서 초인간적 초자연적 차원에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연치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떤 차원이 존재한다? 초자연적 차원, 초인간적 차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강의에서는 초자연적, 초인간적 차원을 구체적으로 뭐예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정리가 되어 갑니까? 야, 유전자를 중심에 두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가를 점점 지식을 쌓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치유의 길을 나는 찾았다. 아시겠죠? 이제는 찾았다.
길만 찾으면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은 일단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길만 찾으면. 그래, 이 길로만 가면 치유에 도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희망찬, 그렇죠, 확신에 찬 뉴스타트의 투병생활을 여러분 즐기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얘가 좀 함성이 적어요. 자, 다시. 예, 예, 예. 자, 이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자 차원에서 자연치유 반사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본능적인 자연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즐겁게 투병을 해나갈 수 있다! 우와!